드디어 처음에 목표했던 고도비만에 진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유연입니다. 아, 이런 말하기 참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유튜버니까 다들 권유를 많이 해주셔서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네, 이번 영상 축하 영상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축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는 구독자 수 그리고 그 조회수 유튜브에 관한 축하 영상이었고 이번 축하 영상은 저의 다이어트 축하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크게 의미는 없는 게 89점이랑 90점이랑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분상의 문제이고 제가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 목표가 고도비만 진입이었잖아요. 그 진입을 했다라는 데 유의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 영상 자체, 아 그리고 고도비만 진입 자체를 한 2주 반 전에 했어요. 그때 영상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중요한 게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호두 사건이 있으면서 영상을 찍기가 힘들어졌고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슬프게 나온 거예요. 축하 영상인데. 그래서 겸사겸사 다른 축하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고도비만 진입 스스로를 자축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 시간 동안 3개월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고 중증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에서 드디어 고도비만으로 단계가 넘어왔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뭔가 수치가 나빴다라 그러면은 지금 건강검진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이면 항의를 했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검진을 받은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어차피 제가 혈액검사 결과는 다 열어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으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이 많이 많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건 맞아요. 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 체중 감소가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 그러니까 약물 복용을 했을 때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6개월 동안 체중의 5%가 감량이 될 때인데요. 결국 그 3개월 동안 체중의 5%, 전 약을 시작한 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됐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내 몸에는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특히 멀리 봤을 때는 저의 그런 그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또 심근경색, 뇌졸중,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그 외에 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저에게 지금 큰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89점보다 90점은 기쁘잖아요. 지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이제 다이어트를 해봐서 아는데 이제 그 5kg 정도로 5% 정도로 뭐 10kg 정도로 10kg도 안 돼요. 10kg 정도로도 그 사람들이 알아봐주기를 기대하기에는 중증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은 조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기대하기에는 이게 결국 비율의 문제여서 5% 체중 감량됐다 그랬잖아요. 5%로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제가 만일 이 영상에서 다르게 느껴진다. 처음에 찍었을 때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각도입니다.
카메라 각도예요. 카메라 각도나 화장이거나 의상이거나 그런 부분이지 절대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보기에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하면 20kg 정도는 빼야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알아봐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그냥 아 내가 건강 찾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얼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을 했냐 안 했냐, 머리가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얼굴이 부었냐 안 부었냐,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의상 상태도 그렇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살이 쪘다 빠졌다를 판단하는 거지 실제 제 체중 이런 크게 연관 없는 것 같아요. 20kg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어찌됐든 저는 드디어 고도비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 넘겨야겠네요. 두 번 다 넘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정상 체중까지는 사실 바라지도 않고 과체중 정도의 몸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증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을 지나와서 고도비만 자리에 있다가 그 비만, 과체중 두 번 넘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천천히, 그리고 또 약물 쪽이 도움을 받아서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뭐가 좋으냐. 일단 뭐 내 몸에 끼치는 해가 적을 것이고, 다른 거보다 이제 그 변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유지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제가. 왜냐면은 처음 영상이 아니구나. 과거의 다이어트가 나를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이야기했던 그 비만 치료 목표, 체구충 감량의 목표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중 감량이 잘 유지가 되려면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로 감량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저는 그거에 매우 적절히 부합을 하고 있네요. 여전히 사실 저 역시도 만족스럽진 않죠. 조금 더 빠졌으면 하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가장 저에게 이렇다면 뭐 이렇게 느리게 빠지는 것도 나는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3개월 반 정도의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진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힘들지 않으면서 체중이 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지 않으면서 체중이 안 빠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힘들지 않으면서, 물론 힘든 순간들이야 있었죠. 무릎이 다쳤을 때도 그렇고, 처음으로 약을 시작했을 때도 그 부작용 때문에도 힘들었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상황으로 전혀 뭔가 지치고 아씨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로서는 좀 감동스럽다? 왜냐면은 한 달만 해도 원래 힘든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무리하고 있지 않아서 체중이 많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무리를 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튕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느리게나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지치지 않았다는 거,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저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조금 더 한 2, 3kg만 더 내려가고 나서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 사이에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 필라테스로 제가 약한 부분인 발과 코어 부분을 잡아주고 있고, 사실 지금은 뛸 수 없어요. 뛰면 안 되고, 제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고도비만에서 함부로 운동 감도를 높이면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도 있어서. 근데 지금은 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면 조금 더 그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기대하진 않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바꿔나가며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 보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이 아니죠. 거의 이제 2주 반, 3주 정도 지났지만 고도비만에 드디어 진입한 제 자신을 축하하고 싶고요.
길게 왔지만 할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급하게 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그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대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봐야겠네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들 모두를 다. 근데 건강도 그렇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에 맞추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맞추고 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결국 돈이더라고요. 전 돈을 좋아하니까 건강을 유지하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할수록 돈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30대 중반을 진입하고 있는 지금 조금 노력을 더 해보려고요. 살짝 더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운동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필라테스 쌤이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다 해보겠습니다. 고도비만 진입 축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